오늘 개봉비 특집입니다. 개봉비와 함께하는 땡겨원정대. 아마 쿠사 타로랑 맞짱 뜰 거고, 일단 패시브 장수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일단은 본 캐릭터가 정령, 수호부 같은 거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정령이나 신수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 겹치게 최대한 잘 꾸며봐야 돼. 정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넣고 싶은 거 넣으세요. 저는 물정령 상급 넣겠습니다. 물정령 상급은 안 넣어도 돼. 소환 안 해주셔도 됩니다. 걸어갈게. 자, 여러분들, 아사이가와를 보십시오. 아사이가와. 자, 아사이가와에서 걸어갑니다. 본인 아이디 이렇게 매크로로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크로로 올려주시고. 아, 은혜맨 어서오고. 아, 그리고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주의사항 한 개 더. 만약 고가의 드랍템, 고가 레어템 드랍시 정확히 5분의 1 합니다. 4분의 1 합니다. 정확히 4분의 1 할게요. 뭐 이럴 리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거 돈 때문에 사람들 싸우거든. 자, 지금 마지막 참가자 오지마님. 아, 오셨군요. 파더삭스님만 오시면 갈게요. 갑시다. 우리 출발하자. 가자. 고고 갑니다. 얼음성으로 갑니다. 다들 입장 퀘스트들 다들 깨셨죠? 대설산 얼음계곡으로 갑니다. 아래로 돌아가나? 땡겨님이 먹으리란 보장 없다고. 4분의 1, 그 정확히 4분의 1 등가합니다. 4분의 1. 자, 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야, 아래쪽으로 가는 건가? 위쪽으로 가는 게 가깝나? 내가 앞장서는 거 안 좋은데, 이거. 이거 내가 앞장서면 안 좋은데. 여기 길 맞아요. 여러분 빨리 오세요. 일단 빨리 와. 이 간 이상 그대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간다는 포지션이라고. 고고고고고고고. 위로 가는 게 쉬워. 지금 위로 가기엔 너무 많은 길을 돌아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 개봉비 4명이서 동시에 딜하면서 우리 아마쿠사 타로님을 사정없이 짓밟아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짓밟힐지 뭐 아마쿠사 타로가 짓밟힐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호물이랑 뭐 신수부 이런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나 못 쓸까? 본캐리 근데 무기는 쓰실 수 없어요. 본캐리 무기들 다 빼세요. 혹시 모르니까 무기 빼세요, 여러분. 무기는 빼야 돼. 이거 일부러 걸어가는 거야, 일부러. 반지회장 느낌 주려고. 땡겨원정대 느낌 주려고. 멀리서 저격하면 끝날 것 같다고. 멀리서 나오길 바랍니다. 아, 나 이거 컨트롤 지금 미실로 일반 몬스터 하나 꼬셔가지고 얘 그거 갖다가 탱커해야 되거든. 아, 부담스러운데 상당히. 일단 허영갑준 제가 걸게요. 제 보망비저 제일 랩이 높기 때문에 엉키는 일 없이 제가 허영갑준 걸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4번 부대. 1번, 2번, 3번, 4번. 오케이, 느낌 왔어. 개봉비 레벨은 200부터 235레까지 다양하고, 탱커가 중요하다. 일단 미실로 몬스터들 먼저 꼬시는 게 먼저야. 연습 게임 한 번 하고 들어가고, 연습 게임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 게임 세 번. 연습 1회, 본 게임 3회. 본 게임. 자, 어디 갔습니까? 자, 무단순위 있고, 땡겨 여기 있고. 자, 나머지 두 분. 파더삭스님하고 오지마님 어디 갔어요? 버리고 할 수 없습니다. 야, 자, 다 챙겨갈게요. 연습할 때 왠지 개털릴 것 같다고. 어디 계세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셨지? 근데, 혹시, 다들 들어오실 수 있으시죠? 입장 이렇게 깨져 있죠? 나머지 두 분 어디 갔죠? 오기도 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파더님하고, 오지마님 어디 가있어요? 파더님, 오지마님. 길 잃어버린가, 오다가. 아, 벌써 낙원해봐, 안 돼! 아하, 이거 골룸한테 지금 낚시당한 각인데. 골룸! 골룸! 파더님 어디 갔어?
파더님 어디 갔어, 파더님? 아, 실전으로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실전이 낫네. 그러게요. 파더님! 오다가 발록 만났어. 파더님 어디 갔어? 설마 먼저 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실종됐다. 아니, 뭔 놈의 파티가 이거 다 실종됐어! 파티 시작부터! 어, 다 여기 계시는구만. 파더님! 안 되겠다. 버리고 갑니다. 자, 버리겠습니다. 아, 아쉽게도 이렇게 세마이즈 겜지가 또 누락이 되는군요. 세마이즈 겜지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오다가 발록을 만나서 다리 밑으로 떨어졌답니다. 출입증 없어서 그냥 주문서 타고 일찍 왔다고. 아, 그래요? 아마코도 타로 앞에서 뵈요. 타로 앞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파더님은. 자, 갑니다. 빠르게 갑니다. 시작부터 분열의 예감이라고. 제발 성공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번에 가자. 과연 BJ 땡겨 원정대 그들은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가면서 들으세요. 일단 제가 브리핑을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 가자마자 연습게임 바로 시작할 겁니다. 병법 먹으면 안 돼요. 병법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병법 드신 분들은 병법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쓸모없는 용병 진궁 같은 거 꽂아 넣으세요. 걔는 참가하면 안 됩니다, 전투에. 어, 병법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파더님 어디 갔어? 뭐야? 왜 나갔어? 파더님. 파더삭스님, 농담한 거야! 지금 로가, 이거 튕긴 건가? 어. 제가, 뭐, 저기, 누락됐다 농담한 것 때문에 나가신 거 아니지? 어, 그죠? 그런 거 아니지? 누가 봐도 농담한 건데. 원정대 강제해산이라고? 어, 그럼 너무 레전드잖아. 너무 역대급인데. 죽은 것 같다고? 튕긴 거죠? 좀 기다릴게요. 엄크야? 자, 빨리들 오십시오. 혹시 소환되신 분이 있나? 상단에서? 아, 무단수님 되시겠네. 자, 빠르게 뛰어갑시다. 일단 가면서 들으세요. 제가 먼저 허영갑주랑 미실로 몬스터 하나 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로 탱커를 할 거고, 주문서 썼다면 3층 못 간다고. 나머지 분들은 자세 잘 잡고 이제 진창으로 먼저 녹이는 게 낫겠지. 몬스터 다 잡아야 돼. 몬스터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잡아야 됩니다. 응? 나 출입증 없니? 나 출입증 없네? 나 안 깼어? 자, 여러분 소환 좀 해주세요. 소환 부탁드립니다. 소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받을게요. 자, 그리고 파더님 채팅창 보고 계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파더님 회색에 땡겨라 그렇다고. 아니, 이걸 땡겨가. 파더님 왜 안 들어와? 저 소환 좀 해주세요. 저 오지마님. 저 소환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맨날 테스업하고 본섭 오고 갔더니 얘 저기 입장키 깼는지 안 깼는지 내가 기억도 안 나고. 입장키를 근데 내가 안 깼나? 어허 참.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3층 가서 소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3층 못 들어가요. 3층 못 들어가? 다들? 전부 다? 아무도 못 들어가? 들어가신 분 중에 혹시 소환되신 분 없어요? 나 3층 입장키 없는데. 아니, 나는 본 캐릭으로 뭐 타로. 야, 근데 아, 나 그때 아마쿠사 타로 24시간 켜나갈 때도 그때 소환받아 들어갔구나. 아, 맞네. 어허, 난장판 원정대라고.
지금 혹시 소환되신 분 없습니까? 여러분 소환되신 분 제가 구하겠습니다. 소환되신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소환되시는 분 아무도 없어. 3층 가는데 소환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지금 모이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지금 입장캐나 소환이 안 돼요? 아 근데 오신 분들은 다 초보 유저분들일 거예요 아마도. 본 캐릭터 레벨이 다 만렙이 아니시더라고. 아 내가 이거를 소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소환을 해드려야. 아 글래머 딸렘님 아이 감사드립니다. 글래머 딸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그분 왜 안 오세요 지금? 우리 저기 누구야? 아까 관식님. 거상도 안 들어오시는데 튕긴 거야. 발로그한테 진짜 사망했다고 가다가. 딱 30초만 더 기다릴게. 안 되면 다른 분 지금 탈주했다고. 다른 분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글래머 딸렘님. 딸렘님 혹시 바쁘십니까? 딸렘님 감사드립니다. 딸렘님 가시면 안 됩니다. 딸렘님! 딸렘님 가시면 안 돼요. 저희 죽음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맞다. 아, 내가 불사신불 나눠주면 되겠구나. 엄마 크리야. 알겠어. 백색의 간달프로 바뀌어서 온다고. 제가 이거 불사신불 나눠드릴게요. 아, 딸렘님 그냥, 저희 이거 불사신불 나눠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딸렘님. 불사신부 나눠드릴게. 거래 받아주세요. 불사신부 50개 챙겼어. 아 오지마님도 계시고 있으시고.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딱 한 번만 더 모집합시다. 지금 중간에 발록 만나가지고 백색의 간달프로 변한다고 가셨다는데 자 파더삭스님 제외하고 다른 분 한 분 모시고 갈게요. 개봉비 소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딸렘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딸렘님 감사드립니다. 딸렘님 자 마지막 개봉비 200렙 이상 될 개봉비 하나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준성님 가자. 좋았어. 준성님 아이디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준성님 아이디 끝. 풀. 그 다음에 본 캐릭터랑 나머지 장수 하나 참여 누구 할 건지 그거 저기 같이 알려주셔야 돼 지금 채팅창에. 그리고 저한테 귓말 좀 주십시오. 귓말 한번. 귓말고. 흑룡청룡 오키. 귓말고. 제가 귓말 드릴게요. 흑룡청룡. 흑룡청룡. 흑룡청룡 파티 초대하고 딸렘님 여기 계시죠? 딸렘님 아 감사드립니다. 딸렘님 아 고맙습니다. 딸렘님 아 고맙습니다. 딸렘님 방송 타고 있어. 오케이 됐어. 흑룡청룡님 지금 그러면 그 장수들 뭐뭐 참가하세요? 어떤거 아 딸렘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거 들어갑니까? 본 캐릭터는 뭐야? 아 본 캐릭터 직업하고 장수 뭐 들어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페르가 없어. 대남하고 봉비하고 또 개봉비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장수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세요. 아 인생빛님 소환되세요. 오케이. 혹시 그리고 흑룡청룡님 그 본기부랜다 불사신부 없으시면 저한테 거래 좀 주세요. 개발서 오케이. 대남 개봉비 발서꺼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개봉비 랩은 200렙이시라고 하시니까 자 갑시다.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고고. 자 이렇게 한 명의 동료를 머나먼 무적행으로 정말 깊숙한 무적행으로 발록과 함께 묻어버린 BJ 땡겨 다시 출발합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코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기나긴 정말 깊은 무적행에다가 동료 한 명을 가슴속에 묻고 아마 구사타루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얼음 정령 상급 넣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갈라가지고 넣어주세요. 이미 무적행이야. 자, 사냥하신 분들한테 도 방해 안되게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십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세요. 아래쪽 나머지 두 명 개봉대 한탑으로 가겠다는 거지. 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두 개밖에 없어, 불사신부. 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브리핑 한 번만 더 해드리고 바로 출발할게요. 일단 저 초시계 한번 놓고요. 초시계 필요 없지, 이거. 맞다. 자, 일단 패시브 장수는 참가가 안 되시고, 혹시나 병법 24편을 사용하셨다면, 병법 24편 자리에는 다른 장수 아무거나 쓸모없는 거 사용 안 하시는 거 아무거나 넣으시고, 그 장수는 전투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장수 사용하시면 안 돼. 진구가 되고 꽂아 넣으세요. 병법 24편을 사용을 안 하시거나 병법 24편을 제외하고 본 캐릭터와 개봉비와 나머지 장수 한 개만 총 포함해서 3명만 들어가실 수가 있고, 무기 스킬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무기 스킬 들어가면 뭐 서양 총수 저격총, 오로치, 뭐 추경부, 독각기공 이런 거 전부 다 사용 안 되세요. 뇌검이나 뭐 구망도, 칠지도 이런 거 전부 다 사용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 고가 레어탭이 혹시나 드랍 시에 정확하게 레이드 참가하신 분들 누가 드셨건 간에 정확히 4분의 1, 4등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시에 참가자 전원분들한테 도발부 1일짜리 한 개씩 다 제공을 해드리고, 실패하시더라도 전원 마력단의 1일짜리 전부 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비 4명. 일단 연습게임 한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제점이 뭔지 일단 짚어봐야겠죠. 손가락이 문제일지 조합이 문제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항상 전투는 제가 먼저 걸게요. 자, 몬스터는 전부 다 잡아야 돼.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잡아야 돼. 일단 들어가자마자 숨을 꽂고, 일단 미실로 한 마리 꼬시고, 그 다음에 허영감추 걸자마자 질 시작합니다. 고, 갑시다. 좀 더 위쪽으로 약간만 더 올라주시겠어요? 여기다 딱 이 위치, 이 위치에다 지금 다 파킹해주세요. 이 위치 도발부 끌게. 자, 이제 연습게임입니다. 연습게임. 연습 1회, 실전 3회. 고고 갑니다. 자, 긴장된 순간 출발했습니다. 안 붙었나요? 아마쿠사 타루. 아, 또 클릭을 못했어요. 자, 타루 고고. 아, 왜 이렇게 잡기 힘들죠? 연습하면 대충 각이 나오겠지, 그치? 연습할 때 여러분 분해 설정 다 하셔야 돼. 왜이래 이거. 여러분 분해 설정 다 하셨어요. 오케이! 갑니다. 숨을 꽂으세요. 숨을. 아, 위치 좋아. 연습 딱 좋아. 숨을 꽂으세요. 숨을. 오케이. 딱 좋아. 미실로 지금 한 마리 꼬시고. 자, 꼬셨어. 미실 꼬셨어. 원빠! 완벽했다. 퍼펙트. 나 할 건 다 했어. 일단 개봉비를 허영감추 걸었고. 자, 자세 잡습니다. 자세 잡으세요. 여러분 연습을 하세요. 멍 때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그쪽이 쏘면 안 돼! 아니야! 개봉비!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가 쏘는 거야, 지금! 이거 누구야? 아, 나 지금 개봉이. 아, 내 눈. 아, 이거 실화냐 지금. 아, 개봉비 딜이 이렇게 날아가면 안됩니다. 개봉비 딜이. 저는 조금 천천히 한번 쏴볼게요. 아, 이게 아닌데요. 한발 한발 신중하게 쏘셔야 됩니다. 와, 마구잡이 난사하는거 지금 실화입니까 이거. 아, 미실로 한마리 더 꼬셨고요. 미실 몸빵 탱크 하나 더 놨어요 앞에다가.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와, 깜짝 놀랐고요. 아, 저도 만만치 않네요. 야, 이거 잡을 수 있냐? 마나 다 썼어!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본 캐릭 던져. 본 캐릭 던지세요. 와, 제 개봉비 터졌고요. 여러분, 0점 좀 잡으세요, 0점. 와, 지금 타로 만피인데 내 미실 정화가 딱 세 방밖에 안 돼. 두 방 정화 딱 두 방밖에 안 돼. 일단 타로는 마지막까지 남기자. 내가 몸빵 딱 한 부대 한 마리만 딱 꼬시고
하루를 맨 마지막에 잡자. 일단 잡목 정리 다 먼저 해봐. 잡목 정리. 자, 잡목 정리. 잡목 정리. PRI 한 번씩 바꾸고 하자. PRI. PRI. 0점 잡으세요, 빨리. 0점. 여러분, 개봉비 방금 전에 이거 맞아. 처음에 쏜 사람 누구였어? 처음에 쏘신 분 너무했어요, 지금. 와, 깜짝 놀랐다. 처음 날아가는 거 보고. 자, 나오세요. 지금 퇴각하세요. 연습 끝났어요.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 처트 갑니다. 처트 갑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이제 본 게임이야. 긴장하세요. 나 깜짝 놀랐네, 진짜. 자, 만화들 채우시고요. 자, 만화 채우세요. 만피 유지, 만피 유지. 그리고 잔몹 먼저 처리하는 잔몹. 자, 신중하게 쏘, 신중하게 한 방씩. 갑니다. 실전, 처트, 오버스윙. 그리고, 진짜오라, 지금 우리가 페르난도가, 아, 우리가 페르가 없구나. 어떻게 페르가 없냐, 우리가. 아, 페르난도. 발로가한테 페르난도. 간달프가 발로가한테 잡아먹혔구나, 지금. 다리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우리가 동료를 한 명 버리고 온 죄를 여기서 받는. 아, 동료가 지금, 페르난도 동료가 지금 머나먼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어디 갔나요? 클릭이 왜 안 되지? 오지마님 어디 계세요? 우리 동료 한 명 사라졌는데. 지금 발록이랑 또 발록한테 잡혀 들어갔어. 아니, 전투 들어가면 나오겠지, 지금. 그, 매크로만 설정 안 하신 거 아니야. 그죠? 아, 매크로 저기 있는 것 같아. 자, 수음을 깔고요. 자, 갑니다, 갑니다. 자, 허영을 걸었습니다. 자, 미실로 공중몬스터 탱킹 준비. 자, 공중몬 탱킹 준비. 미실 많아, 아직 아낄게요. 자, 여러분, 자세 잡으세요. 자세 잡아, 자세 잡아. 봉황비조 지금 0점 사격. 0점 사격.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자. 미실 탱킹 중. 미실 탱킹 들어갔어. 딜 들어가야 돼. 딜 들어가. 잠모 먼저 잡아. 잠모. 잠모.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잠모 먼저. 자, 개봉비들 자리 잡고. 아, 근데 별맵 그지같이 별맵 나왔냐. 자, 진차오 딜 들어갈게. 진차오 딜. 아, 잠깐만. 타로를 딜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지금 방을 내, 여기 이상하게 지금 날아가면 타로를 먼저 넣으면 안 돼, 우리가. 먼저 잡몹 정리를 먼저 해야 돼. 잡몹 정리. 잡몹을 정리를 해야 돼, 먼저. 잡몹 정리 먼저 하고. 지금 자꾸 타루한테 먼저 달리신 분들 있어요, 타루. 일단, 진차오 먼저 잡겠습니다. 진차오 먼저 잡는 거 목표로 하겠습니다. 진차오. 가자! 진짜 이제! 자, 처트 끝났습니다. 처트 끝났습니다. 처트 끝났어요, 여러분. 자, 본인 죽은 거 다 살리세요, 본인. 만피만엠. 자, 갑니다. 두 번째 트라이. 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 감사드립니다. 만피만엠. 고고고고고고. 빼방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여기에? 어어? 칼같이 클릭했는데. 오케이. 가자. 어어! 빼. 아래로. 자, 이제 내 몸 탱킹해서 미션 꽂혔어. 자, 개봉비 오른쪽, 셋이 방향. 아, 지금 피난민 때문에 개봉 못 들어가. 아, 위치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아, 앞에 가면 탱킹해라 야.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아, 라시아 좋구요 지금. 라시아 딜 선정 좋아. 자, 허영갑 쪽 갈겼고, 진차오 먼저 딜하자. 진차오 먼저 딜 들어가자. 라시아 일단은 먼저 피즈 잘 봐주세요, 라시아. 자, 진차오 먼저. 자, 진차오 먼저. 얘 왜 딜이 안 들어가냐? 아니, 왜 진짜, 야, 왜 딜이 안 들어가, 이거? 뭐야! 나 만화 다 썼는데? 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진짜 딜이 안 들어가지?
잘 써놓은 것 같은데. 머리를 노리라고? 이쪽 위쪽으로 써야 돼? 왜 딜이 안 들어가지? 다리오처럼 딜이 안 들어간다고? 타르를 꼬셔! 야, 타르를! 아! 야! 잠깐만, 우리 중간 점검 한번 하자. 막태야, 이제 막태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만화 다 썼어. 막태야. 우리 중간 점검 한 번만 하고 하자. 이거 뭐가 문제야? 왜 안 맞아, 이거? 파티했을 때 컨트롤 예약했으면 딜 안 들어간다고? 아니, 나 잘 쏜 것 같은데 왜 체력이 안 깎이냐, 이거? 16분님, 16분님이 보셨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손가락이 다들 세 개입니까? 개봉비 개론 복습하자고. 아니, 나 개봉비 컨트롤 나 자신 있는데, 이제? 파티했을 때 지금 파티렉이라고? 단두이님 별부상한결 2471번째 컨트롤 가해, 아, 저기, 컨트롤 가해드린다. 패널 가해 감사드립니다. 진짜 막트야, 이제. 몬스터마다 타점이 다르다고? 아, 나 참. 이거, 가서 페르난도 한번 뽑아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딱 이거 하나만 지켜요, 땡겨님. 알겠습니다. 나 대신 페르난도 뽑아올게. 신중하게 하자. 180 각도 맞추라고. 그러니까 나는 각도 맞추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 자, 한 방씩 한 방씩 신중하게 쏘자고. 진차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페르난도를 갖고 올게요. 나 소원 한 번만, 나 진짜 페르난도 한 번만. 찬스 찬스. 이거 너무 지금 피가 너무 안 깎여가지고 페르난도 끌고 들어올게. 미실 말고 페르난도만. 페르난도 저 소환 한 번만 해주세요. 페르난도 있다. 페르난도 없어. 페르난도 유저가 아까 발로 간데 잡혀가지고 다리 밑으로 무적행으로 지금 사라졌어. 아, 나 여기 페르가 있구나. 아, 나 지금 본 캐릭터에 페르가 있었네. 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저 소환 한 번만 해주세요. 페르난도 갖고 있는데 페르난도 가지러 간다고 지금 마을 갔어. 아! 그럼 내가 딜을 안 할게. 미실 있어야 될 것 같아. 맞아. 미실 있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복명음이래. 허영갑주 사용 가능하신 분 있어요? 흥룡청룡님, 무단수님, 오지마님 세 분 중에 한 분 복명음 사용 가능한 사람 있어? 복명음 사용 가능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일격필살로 딜할게. 일격필살 일격딜 간다. 일격딜 허영갑주 사용 가능하죠? 사용되지? 허영갑주 사용 가능하신 분이 한 번만 쓰세요. 오케이 무단수님이 그러면 허영갑주 겁니다. 무단수님 허영갑주 걸으세요. 무단수님 막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막트예요. 이제 끝이야. 정말 막트입니다. 여러분 힘을 한 번씩 주세요. 힘을 한 번씩. 진짜 막트입니다. 이제 페르난도까지 넣었어. 정말 막습니다. 여기 성공해야 돼. 자, 다 준비되시면, 준비됐다고 1번 채팅창에 1번 쳐주세요. 1번 채팅창에 1번. 준비된 사람 채팅창에 1번 쳐주세요. 자, 준비되신 분만 1번 쳐주세요. 준비되신 분 1번 쳐주세요. 진짜 신중하게 쏘셔야 돼. 신중하게 페르템 한번 확인해달라고. 지금 페르템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 우리 오지마님만 준비되시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지마님 준비되시면 제가 시작할게요. 저투 갈게요. 오지마님, 자, 오지마님 준비되셨으면 채팅창 1번 쳐주세요. 거상 채팅창에 1. 가다. 오케이! 다 준비됐어! 저도 갑니다! 3, 2, 1, 테마쉬야! 신중하게 딜러, 신중하게. 우리 마나 많다고. 한 방씩, 딜을 한 방씩 넣으세요. 안 돼! 아, 미친, 잡아봐! 꼬셔! 태거! 그렇지! 오케이! 빠졌어! 페르 빠졌어, 그렇지! 자, 본캐릭 앞으로, 본캐릭 앞으로! 좋았어! 자, 수음을 꽂고!
좋았어. 페르난도 4번. 일단은 페르난도 귀신탄 넣어드릴게요. 아직 딜하지 마세요. 좋았어. 귀신탄 넣었어. 자, 허영갑주 걸었어요. 아, 허영갑주 아직 안 넣었어. 허영갑주 안 넣었어. 허영 걸어. 허영 걸어. 허영. 허영갑주. 자, 귀신탄 넣어. 오케이, 허영갑주. 진짜우부터 딜 갑니다. 진짜우. 자, 미실 지금 탱할 준비하겠습니다. 미실. 다시 재탱거, 재탱거. 탱거 다시 해서. 어, 다시 꼬셨어. 다시 꼬셨어. 그렇지, 그렇지. 자, 진짜우부터 갑니다. 진짜우. 아, 안 돼! 개봉비! 이거 지금 타점 실화야! 아, 개봉비는 타점 실화돼! 내, 내 돈! 아, 내 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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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봉비 내리고 타점 싫어하니까 여러분. 아, 개봉비 유저 4명이서 지금 뭐한 거죠, 우리? 와, 진짜. 아. 아, 진짜 암 걸릴 것 같다, 와. 아,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아니, 중요한 게, 피를, 타로는 제껴놓고, 진짜 피도 반을 못 가, 진짜 피를! 아니, 진짜 피를 반을 못 가네, 진짜. 와.